아까 몇 마리 잡았었어? 3마리. 야, 근데 두 마리밖에 없어. 또 태어났나? 근처에 있을 거야. 찾아. 근처에. 근처에 있어. 아까도 근처에 있었어. 누구다 내네. 자꾸 점프해, 점프. 그거 하는 순간 고개를 돌리면서 막 웃고 있어. 그, 제가 가져갔어, 한 마리. 확실해, 확실해. 거의 확실해. 나 걔 얼굴 알거든? 어, 아니, 알지? 어, 갔다 와봐, 확인해봐. 왜 두 번이나. 아니, 아니야. 확인해봐. 아는데 내가 걔를 최소 얼굴 알아. 어떤 건데, 어떤 건데? 얘, 얘, 얘 얇은 애. 야, 야. 야, 아, 야, 아, 야, 야. 어, 어 이거 잡아. 물고기 뭐 이름 써놨니? 아, 줘요, 빨리. 형 왜 그래? 엄마, 봐봐, 봐봐. 뭘 봐? 왜 이러세요? 잠깐만. 어저 밑에 적어야지. 저 일어나 지금. 왜지? 자꾸 괴롭히는 거 죽잖아, 애들. 그렇지? 하지 말아요. 아니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네, 그렇지. 아, 울어가 날. 뭐 이렇게 됐어? 왜 저렇게 된 거야? 자, 독살 체험. 과연 어느 팀이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느냐 하는 것인데. 동발아이. 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잠깐만요. 아니, 잡은 거야. 이거를 잡았다는 얘기야. 잠깐만요. 말이잖아, 말이 싸워. 이거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아까 잡으려다 붙잡았어. 아니, 다섯 마리 하여튼 이거로 하겠습니다. 한 마리, 오우. 아이고, 두 마리. 아이고.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잠깐만요. 말이 쓰는 우리가 한 마리 있었잖아. 잠깐만요. 동점. 아, 동점. 네. 우리가 있는 건데, 저희가 이쪽에서 부탁하는 눈빛에 가위바위보. 같이 해줄게요. 됐죠? 가위바위보야. 잡은 게 오늘 잡은 게 도대체 사먹으려면 얼마나 치는지요? 장난 아니, 내가 봤을 땐 10만원도 넘어. 우리가 잡은 게 오늘 한 50만원어치 될걸? 50만원어치? 2만원 내고. 근데 왜 이래 다 알아? 맛있게요. 어, 최고 다 최고. 내가 잡아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아니, 어종이 틀리잖아, 어종이. 아. 손짓하네, 새하얀 모래밭에. 발자국 수놓아가 전이 그여인 못 잊겠네 뜨거운 태양이. 염전에서 일하는 거 어때? 처음이에요? 야, 처음이죠. 처음이죠. 처음이고 정말 이런 넓은 염전을 본 것도 또 처음이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옛날 TV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이동식 3D 퀴즈 남원 퀴즈! 와! 오늘도 변함없이 존댓피와 젊은피의 대결로 이루어지는데 과연 별미 음식은 무엇일까? 한번 공개해 주시죠. 예, 예. 예. 자, 오늘의 낭만 퀴즈 별미는 그만하다. 하나, 둘, 셋! 야! 문제당 틀리면 팀이 바로 이걸 한 스푼씩 먹습니다. 아, 장난. 자, 잠깐만. 그러면 염전의 사이 낭만 퀴즈 문을 열겠습니다. 얼마나 고치지? 안녕하세요. 마차야만 먹을 수 있는 낭만 퀴즈 아나운서 가혜랑입니다. 아, 예쁘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 보셨죠? 예, 태연의 소금에는 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참 풍부한데요. 여러분 드시고 더 건강해지시라고 준비한 것입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요. 천일염이 먹고 싶어서 문제를 틀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너무 많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저거 대한민국 국민이 한 숟가락씩 다 먹어도 될 양이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아, 이렇게 무시당하는 내가 진짜 무시당하면서 빈정당하지. 태안의 남면 몽대포구는 쭈꾸미의 집산지로 유명합니다. 신선한 쭈꾸미를 고를 때는 쭈꾸미 눈 옆에 이 표시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표시는 무엇일까요? 쭈꾸미 눈 옆에 뭐가 있어? 쭈꾸미가
오징어 비슷하지 않아? 새끼 오징어지. 정답! 젊은 비! 젊은 비! 다크서클. 피곤하고 일하면 쭈꾸미가 안 좋은 거거든. 굶으세요. 몽고 반점. 그, 아니,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몽고 반점 필인데, 필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된 점. 굶으세요. 사소한 거? 그러니까 생기가 있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볼터치. 불그스름한. 쭈꾸미도 불그스름한 볼. 홍조를 말씀하시죠. 홍조, 어, 홍조. 맞아, 홍조야. 우리 아직 홍조, 맞아, 단어가 홍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 그런 거 있어. 홍조! 맞아요. 젊은 피. 불무사. 아니야. 아, 근데 오징어 막 이렇게 막 변하는 거 있어. 이렇게 막 색깔 막 확. 하지만 막 젊은 피 근접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아, 그래? 색깔과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색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색깔만 맞히시면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정답! 젊은 피? 금빛! 금빛? 금빛? 그럴싸한데? 아, 금빛? 저 금빛이다. 금빛? 금빛이 됩니다. 금빛? 금빛이야, 금빛. 자, 잠깐만, 자, 지속! 금빛! 아, 금빛! 야, 이거 우리도 맞출 수 있다, 이거. 젊은 피 금빛. 내가 맞추는 게 우리도 맞춘다. 우리가 이렇게 봐봐. 금빛 있잖아. 소금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소금, 금. 아, 근데 뭔가 같지. 빨리, 자, 결정. 자, 5초 만에 시간 여유 드리겠습니다. 정답. 띠, 오, 아, 우리 사, 소금을. 3, 3, 예, 2, 1, 예, 금. 젊은 피, 금. 정답입니다. 나 맨날 정답 맞췄어. 이런 말, 여자의 말을 믿으라 그랬거든. 그래. 여자의 말을 믿으라. 빈정상이야. 아. 정확한 답은 금패입니다. 야, 아, 아니죠. 아니죠. 잠깐만요. 금패인데, 금패. 사람들이, 와. 디자인이 완전. 금패인데요. 눈 뒤에 금패가 있는 쭈꾸미가 건강한 쭈꾸미입니다. 여러분이 색을 맞히면 정답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젊은 게 정답 맞습니다. 아, 색깔과 관련이 있습니다. 빨주노 저 파남보, 아,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아니, 아니, 너 진정하지 말고. 완전히 저. 진정하시고 소금 좀 드세요. 피로가. 정말. 하나, 둘, 셋. 셋. 고정은 뭐야, 뭐야. 다음 문제. 봐봐. 다음 문제. 해안에는 괭이갈매기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괭이갈매기? 네, 여러분께서도 바다에서 보셨을 텐데요. 아, 그거 갈매기? 괭이갈매기입니다. 괭이갈매기? 네. 괭이갈매기는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를 할 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수컷이 날개를 쫙 펴! 쫙 한 바퀴 돌아! 옆을! 어? 쫙 돌아서 입에다 줘. 왜? 입에다 딱 줘. 응. 그거야. 날개를 쫙 걸어서 위풍당당 갈매기. 아, 우리 젊은 피. 젊은 피까지 얘기를 듣고 결정해 주세요. 자, 자. 내가 마음껏이에요. 저 모습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오! 오! 소리 지른다. 소리, 소리 지른다. 구애하는 소리. 음향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지. 아, 세레나데. 노래를 세레나데.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지. 갈매기가 무슨 공룡이야? 정답을 말한 팀은? 있어요? 있나 봐. 소리 지르나 보다. 없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진작에 없다 그러지? 몇 번, 10분 동안 설명했는데. 자, 그러면 힌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배를 타셨는데요. 배를 탔던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멀미 때문에 잔이라고 못 봤는데. 자, 정답이, 정답은? 정답은? 빙빙 돈다. 굶으세요. 돌겠다, 진짜. 아, 돈 돌겠네, 정말. 진짜, 아니, 고기를 주는데, 씹어서, 그냥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씹어서 먹기 좋게 해서 그래서 암컷에서 토해서 준다. 준다. 아, 그런 건 딱 토해서 줘. 젊은 피 우리 안 맞춰도 돼. 정답입니다. 우와!